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 드디어 어린 양이 임봉된 그 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역사를 진행하는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빽빽하게 당신의 계획을 다 적어놓으셨다고. 그런데 그게 임봉이 되어 있어서 그게 펼쳐지질 않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에 바로 요한사도가 울었다. 그랬더니 그 요한사도의 그 부르짖음과 또 많은 성도들의 그 금향로에 담긴 향,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드디어 인을 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인을 이렇게 떼기 시작하면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외치는 말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인을 뗄 때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말해주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예, 여기서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한 것이 바로 뭐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라라고 말하고 오라. 그리고 이것은요 인을 뗄 때마다 네 번째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을 뗄 때가 되면 오라 이게 외쳐지는 거예요. 자, 이 오라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우선 문맥상 그냥 본다면요, 이것은 말을 타고 나오는 그 말탄 자들을 부르는, 그래서 말탄 자들아 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 진행자들을 호출하는, 부르는 어떤 그런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않고, 그것도 몸을 맞겠지만 그렇게만 보지 않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요, 원래 이 오라라는 이 말, 우리말 성경에는 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요 이게 그냥 오라가 아니라 바로 와보라로 기록되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come and see예요. 와보라, come 이것만이 아니라 come and see예요. 와보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와보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혹시 아니어도 그냥 익숙하다고 그러셔야 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요.
예, 이거는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와 봐라, 와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네를 향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 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게 나온 그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확고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저분하게 일일이 설명 안 하세요. 막 뭐 설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보면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막 우리 교회 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생긴 줄 알아,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다가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려고 지금 그런 막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건 세일즈맨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와 보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자신감 있게 강력한 어떤 그런 선포, 이게 바로 와보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시의 사람들 앞에 정말 주시는, 당시의 역사를 행하시면서 주시는 아주 가장 강력한 말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오라라는 말은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다? 요한사도에게 주신 말씀. 말 타는 자들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사도에게 준 말이에요. 와보라. 그렇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와 보라라고.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와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라라고. 그게 우리한테도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상황을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당신의 정말 귀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시려고 지금 이 장면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와 보라라고, 이거 보라고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이 지금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영적 초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 사람들을 영적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겠다고, 와서 체험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영적인 초대예요. 여러분 이 초대는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이 초대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받았던 그 초대고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받아야 될 그런 초대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예, 바로 그 초대에 응답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에쿠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와 보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쿠사, 내가 들었다는 말이 무려 다섯 번이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이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보니란 말이죠. 이게 세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와보라, 와서 보고 들어라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보니, 내가 들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와서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비밀들을 가서 보고 듣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와서 보라라고 하신 그것을 갖다가 가서 보고 듣고 그 음성을 듣는 게 그게 정말 신앙이에요.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이제 보고 들으라고 하신 그 영적 초대를 받고 그 초대에 응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가서 보고 듣고 깨닫는 바로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초대해서 오신 거예요. 그거 아세요? 거기 여러분이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초대할 때 어떻게 초대하면 되세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가라. 아니죠, 그렇죠?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것이 있다, 그에게. 내가 너한테 들려줄 것이 있다, 이해하니까. 그거 보고 들으라고. 그렇게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여기서 뭐예요? 그 하나님 초대에 응해서 그 하나님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바로 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갖다가 듣는 그것, 그걸 종말론적 신앙에서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계시록이다. 계시록, 아포칼립스란 말이죠.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는 뭐냐면요, 열어서 보여준다. 네, 하나님이 바로 우리한테 당신의 그 계획과 섭리와 하실 역사를 갖다가 우리한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에요. 바로 그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만만하지 않죠.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길이 없어 보이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 이 현실을 이기려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요, 예,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깨닫고 붙드는 것 외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보면 절망하죠. 예, 상황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본성을 보면요, 이건 정말 죽어야 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 이거 이깁니다. 그래야 이 모든 걸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섭리를 보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는 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보라는 데를 보고 그리고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제가 DTS 받으면서 영적전쟁 강의 들을 때 가장 충격받고 놀랬던 그 어떤 은혜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몇 번 여러분하고 얘기했지만 그 딘 셔먼이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 중에 이런 말이었어요. 내 생각은 다 내 생각이 아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다 내 생각 아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도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느낌 중에도 마귀가 집어넣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느낌에 빠지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싸움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데 마귀 생각을 할 수 있냐? 많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내 생각이에요? 생각할수록 열받는데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 아우, 난 지금 이 느낌은 용서 못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마귀의 느낌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뭐냐, 상황이나 모든 것이 그냥 마귀가 그냥 그야말로 그 스테레오 사운드로 말이죠, 돌비 시스템으로 틀고 있어요. 옆에서 막 그냥 망했다, 죽었다, 힘들다, 막 그냥 너 끝났다, 막 이래도 있겠냐, 뭐 재미없지, 막 그렇게 막. 얘들이 아주 음향 시스템이 괜찮아요. 완전히 돌비 시스템으로 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탁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밑에서도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구석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는 거예요. 캄캄한데, 캄캄한데 새벽이 보이니까 답답한데, 그런데 정말 아름다운 어떤 그런 어떤 그 역사의 여명이 보이니까 지금 정말 빈들 같은데 하늘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판타지를 보니까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는 와보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가서 보고 듣는 거예요. 예. 자, 여기 요한복음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사도가 그러면 와보라 오라 하는 걸 받아서 가서 본 계시의 내용이 뭐냐? 예, 그것이 인을 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일곱 개의 인을 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곱 개의 인을 떼는 것부터 떼는 것은요, 이어서 말씀드렸지만 일곱 개의 인, 그다음에 일곱 개의 나팔, 그다음에 일곱 대접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쭉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곱 인이 떼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면 그게 일곱 나팔이 되고,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것이 일곱 대접이 되고,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 진행이에요. 그런데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야기는 사실은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물론 내용에서 좀 차이가 약간씩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4 더하기 3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와 뒤에 세 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 더하기 3 구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비슷한 내용의 그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세 가지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일종의 어떤 그런 그 반복같이 보이지만 일곱 인도 그렇고 일곱 나팔도 그렇고 일곱 대접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뭐냐? 그럼 똑같은 거지. 아니요, 갈수록 긴박해져요. 이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역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 인 떼는 거는 이렇게 딱 붙어있는 인봉을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팔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나팔은 불어 제끼니까. 대접은 이건 완전 급박합니다. 한번 부으면 멈출 수가 없이 그냥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긴박해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식으로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의 일곱 개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을 떼시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인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내용이냐, 그 중에 먼저 이 처음 네 가지의 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조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처음 인은 어떤 내용이냐, 네 가지는 그걸 뗄 때마다 말탄 자들이 나옵니다. 말탄 자들이 보면 첫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탄자, 흰말을 탄자가 활을 갖고 나와요. 흰말을 탄자가 활을 갖고 쫙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예요? 붉은말을 탄자가 칼 갖고 나옵니다.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말을 탄자가 저울을 들고 나타나요.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처음 인을 뗀 네 개의 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서 가장 신비로운 어떤 그 환상을 많이 얘기한 예언서가 스가랴거든요. 스가랴. 스가랴의 1장 7절부터 11절, 또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 나오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거기도 말이 네 마리가 나오는 게 나오니까 거기서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가. 자,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을 탄, 이 네 말을 탄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이냐? 흰 말 탄 사람, 붉은 말 탄 사람, 검은 말 탄 사람, 청황색 말 탄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 뭐예요? 심판하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사람이.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심판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쓰고 나온 것은요, 바로 국제전쟁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 역사 가운데 심판을 보내시는데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요, 로마 군대는 정말 주변 다 정복하고 그랬지만 로마가 특별히 무서워하는 굉장히 아주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파르띠아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파르띠아.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쪽에 있는 그 민족이에요. 이라크 중앙아시아 쪽 이라크. 그런데 이 파르띠아하고, 왜냐하면 파르띠아하고 전쟁해가지고 로마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파르띠아 그러면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무서워하는,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그 파르띠아 사람들이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활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표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국제전쟁이에요. 예,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실 때 국제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아마 지금도 벌써 이미 우리가 많이 보죠. 얼마 전에 상상도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해서. 여러분 그게 끝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앞으로 역사 앞에 얼마나 많은 국제전쟁이 있을까? 갈수록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냥 민족과 민족끼리 싸웠어요. 그러다가 또 이데올로기 갖고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앞으로의 싸움은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치열한, 그야말로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충돌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제전쟁 그러니까 멀어 보이세요? 예, 지금 뭐 지금 역사학자들은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예, 지금 중국 그 대만을 향해 놓고 중국과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자칫 붙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중에서 어떤 순간에 어떤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예, 그냥 한번 쏘면 그때는 멈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폭탄을 뭐 30개를 갖고 있느니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뭐 30개인가 보다. 그거 터지면 여기 한반도 없어져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역사는 그렇게 간다. 하나님은 국제전쟁을 통해서 역사를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의 이야기는요, 바로 내란, 혁명, 폭동, 폭력을 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는 건 뭐냐? 예, 내부에서 폭력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살인하고 테러를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심판.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는. 4절을 보면 이게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테러하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고통받고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테러가 하도 심하고 정말 그런 갈등들이 너무 심하니까 뭐 다 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이야기는요, 흉년과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흉년과 기근. 특히 검은색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검은색 그러면요 전부 다 깜뿍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이 까맣게 타 죽은 것을 다 검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흉년이에요, 기근이에요. 더군다나 그 여기 보니까 말 탄 자가 뭘 들고 나왔어요?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저울. 그다음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 심각한 기근이에요. 이것도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해봤더니 이 가격은 평소보다 12배나 비싼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 전쟁.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뭐 잘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뭐 지금 뭐 식량이 넉넉하니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뭐냐, 전 세계는요 반드시 어느 순간에 감당 못할 기근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먹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저 아프리카나 저 힘든 나라들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를 갖다가 우리 그냥 뺏어다가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일부만 뱉어지게 먹지 아직 지금도 굶는 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게 다가 문제 뭐냐, 지금 무리하게 땅에서 소출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땅이 소출을 멈춰버릴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마구 그냥 갖다 뽑아먹는 거예요. 지금 탄소 얘기 나오는 게 그게 그냥 웃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역사 속에 지금 돌고 있는 하나님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심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자 이야기는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질병, 전염병을 말한다. 왜냐면요 질병으로 죽은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봐서 이미 우리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뉴스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심한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이렇게 정말 헤맸는데 더 심한 게 뭐 어떻게 하면 좋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정말 저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그 뭐 흑사병으로 뭐 유럽에서 얼마가 죽고 하는 이야기가 역사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우리 가운데 이게 실제적으로 비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예,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숫자가 지금 몇 백만 명이잖아요. 더 될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다. 인을 떼실 때마다 나타나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청황색 이것은요 그 앞에 세 말 탄 자의 것을 다 종합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이름이 사망이거든요. 8절 보면 그게 또 잘 나와 있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결국 이 모든 심판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야기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걸 보라고 그러실까? 왜 이런 어떤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가? 예, 그건 바로 우리한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적으로 정말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악이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죄악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것 같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주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 믿지 못하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요?
아니 죄악 악을 악한 자들이 끝까지 잘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 무섭습니다. 저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그걸 너무나 많이 바라보고서 전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동시에 어떤 데는 당장 볼 때는 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걸 놔두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고 이거 보여주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역사 심판하신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재앙을 이렇게 다 보내시는 분인가? 결국 이 모든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이건 하나님이 다 보내는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파괴적인 분이란 뜻인가? 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보내는 폭력과 파괴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세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이 어떤 그런 재난들은요, 세상의 죄악 안에 자기들이 이미 품고 있는 문제예요.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시죠? 유명했던 그분, 저 천체 물리학자로서 대단한 분이죠. 뭐 물론 신앙은 없지만. 근데 스티브 호킹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는 과학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왜? 그 과학이라는 그 문명 안에 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봉착하는 모든 문제가 뭐예요? 다 죄악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예.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참 있었던 광우병 얘기 막 나올 때 그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아주 좀 유명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주 석학 같은 분이 얘기하기를 그거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왜 탐욕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소가 잘 빨리 안 자라니까 그 소에게 육식을 시킨 거예요. 양 내장 이런 거 막. 소가 안 먹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인간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 가공을 한 거예요. 소가 먹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가공해서 먹이니까 소들이 막 살이 막 찌고 막 너무 잘 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광우병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의 학설이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인간의 그 과학 속에 죄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를 터뜨리는 게 그것이 재앙인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예, 세상의 재앙은 죄의 결과예요. 악의 결론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그걸 더 이상 막아주시지 않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있는 삽경인 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 나와요. 거기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하나님이 불지 못하게 막아주니까 그동안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이상 안 막아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왜? 죄악이, 인간의 죄악이 그 정도를 넘어가니까 그러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혹은 하나님의 무력함이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역사의 모든 것들에 이 저울을 들고 재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 하나님의 그 섭리의 어떤 걸 통해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심판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린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려워해 맞죠. 그게 신앙이죠.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예,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세상을 심판하는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에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세상에 임하는 재앙들, 예, 국제전쟁, 그 다음에 내란, 뭐 폰케로, 그 다음에 기근, 어려움, 그리고 뭐 전염병 같은 것들, 믿음 좋은 사람은 피해갈까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핵폭탄이 여기 다 터졌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 다 핵폭탄이 고만 다 피해갔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제가 설명을 못하지만, 예, 이번 태풍 때 그 포항 그 지하 주차장에서 안타깝게 사고 당한 분 중에, 예, 정말 신앙 좋은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가능할 수만 있으면 막아주시고, 전 그거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이 종말론적인 재앙이 임할 때는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아 그게 아니고 말씀 보니까 이 검은 말 탄자의 재앙 때 감람료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이 말이 결국은 믿는 사람은 해치지 마라 이 얘기 아니냐라고 굉장히 희망 섞인 해석을 하시는데 그건 틀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뜻이죠.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라 끝장내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지,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감람누니까, 우리가 포도주니까, 우리가 포도주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리한 해석이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예, 어려움이 올 때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예, 그러나 이 역사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실 때 그거는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하라 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이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오는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뿐이에요. 지금요,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것을 내가 믿사오니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옵소서. 이게 맞는 마음이에요.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버텨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이 역사의 종말 향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이 시대 가운데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 걸 믿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적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